근데 막내 시설은 사람 잘 놓으시는데 얘. 제일 문제가 지금 이 씨가 이만 높으면 빨리 익을 수가 없어요. 이거 벌써 이거 소똥 이만 일어났잖아요. 뭐 한참 갖다 봤는데 뭐 양도 뭐 그래 많아요. 좀 더 갖다 볼까 싶었는데. 아니 아니 이게 큰일 납니다. 큰일 나요. 가지 안 보세요. 이만큼 굵잖아요. 이만큼 굵으면 포도가 빨리 안 익어요. 절대 빨리 익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삽목 같으면은 특히 이들에는 삽목 그래도 9월 초순에 딸 수 있거든요. 사람이 지금 일하면은 이 상태로 또 이 시제분이 3이 넘었잖아요. 아, 안 됐어. 올해는 안 재봤어요? 올해고 뭐고. 이시 한 번도 안 되었어. 아, 그래도 한번 재보이소. 이시 재보시고, 또, 유기질 얼마 있는지 재보시고, 예. 밀양온수도 얼마 있는지 다 검사되거든요. 그 기술센터 이야기해가지고, 예. 그 기술센터, 뻥 몇 개 다 뜨거워가면 되는. 아니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자기들 직접 와가지고, 여러 군데 그 이시 꼽는 게 있거든요. 그거 해보이소. 꼭 하이소. 이거 지금, 참, 나무는 잘 키워놓으셨는데, 예. 지금, 이 씨가 너무 높아요. 가지가 엄청나게 굵잖아. 이러면은 포도가 빨리 딸 수가 없어요. 한, 원래 제가 한번 벌써 이렇게 하면, 원래. 그래도 9월 초에 돼 있기는 어떤 거는 20불에서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, 또 딴 거는 12불에서 뭐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토양 따라서 그죠? 네. 보면, 퇴비가 그 똑같이 들어가진 않거든요. 모르겠어요. 뭐 똑같이 엿는다고 엿는다. 근데 이게 지금 퇴비양이 이거 지금 이거 숙성 안 되는 거잖아요. 생똥이잖아요. 다 생똥이지. 그 숙성되는 게 어디 있는 게 그 바들바들 한 것도 다 그거지. 그 한 개도 그거 안 되면 숙성이 되는 거. 그래서 한 두 달만 딱 갖다 놔놓고 이거 개분하고 네. 저거 섞는 거는 두 달만 놔도 네. 보슬보슬하게 다 썩었는 거 집이네. 그래서 사람이 고생하시는데 사인밭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밭은 몇 군데 있다니까. 예. 한 세 부르꾸 돼요? 또 한 두 부르꾸 그거는 한 800평 돼요. 아 그럼 여기 그래도 한 1400평 되네요. 예. 근데 가지는 굵고요. 이렇게 가지 많이 굵으면 그렇지는 이거 원래 해보니까 다른 집은 뭐 3년차 땄는 양보다 우리가 좀, 뭐, 그지, 어금 비금 맞더라고. 예, 예. 그래도 예. 알도 이만큼 굵고, 한 15g, 20g 되고. 예, 그래도 예. 원래, 작년에가 9월 하순에 땄잖아요. 그러고, 제 보이기네. 예. 이제 저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, 몇 군데, 예. 올마다 몇 군데 해가지고, 예. 내가 당독에 오세요. 전부 다 차잖아요. 예, 자른 것도 있고, 뭐, 이래. 예. 그래, 제 보이기네. 우리 당도개가 저쪽 샀는 게랑 일제보다 당도개가 1, 2부로서 약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죠. 그때는 제가 보이기는 다 어가이 대가 그러가 싹 한꺼번에 막 몰체가 봉지 채로 다 따붙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보이기는 예. 안 익었는 건 없더라고. 예. 물건 줘낼 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래려면 예. 뿌리가 많이 상합니다. 뿌리가 많이 상해요. 그나마 그 쟁 처음에 이 밭 이거 심기 전에는 무슨 밭이었었어요? 요 그냥 일반 저거 저 밭농사 좀 짓다가 예. 뭐 아무기는 뭐 이것도 갈고 고구마도 갈고 그렇다 그지요. 예, 이것저것 하다가 예. 원래는 참외했고 예. 2, 3년 내 저거 가지고 일반 농사 짓다가 예. 일반 농사 짓기는 뭐 돈이 돼요 뭐 맞습니다. 맞아요 맞아요. 그러고 할 수 없이 돈 되기는 뭐 고생만 하고 뻘가 하우스에 있는 지금 일곱 꼬랑이네요. 예, 일곱 꼴. 볼도 넓게 하셨네요. 그래도 예, 사장님, 이렇게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, 이 색동을 많이 하면 포도가 빨리 안 익습니다. 그럼 생동을 한 얼마 정도? 지금 사실 이 생동을 어떻게 보면 걷어내야 돼, 사실은. 뭐 뿌리는 거, 누가 걷어내? 걷어내야 돼. 왜 보면. 그러면 물이라도 좀 많이 주소. 물 많이 돼요. 물을.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2월 하순 되면 이제 풀리잖아요. 네. 그러면 물 쓸 수 있잖아요. 한 6월 하순. 요, 지금 보름 전에도 물 줬어. 아, 그래요? 물 안 막히던가요? 이거 벌써 섞기 많잖아. 네. 빵빵하잖아. 그러면 퇴비는 냉년에 점하소. 그 이시 검사하면서 유기질 있잖아요. 완전 완숙되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거 여기서. 이기나 똑같다 생각하는 아니, 그러니까 사장님 옆에 보니까 퇴비장이 때야. 맨날 저는 그 이었잖아요. 저거 몇년 숙성해가 있어.
톱밭 같은 거 좀 여가요. 예, 예. 톱밭 여는 게 거기 좋다고 하던데. 그게 해가지고, 한 3년 수, 그, 묵화 가지고 있어. 그러면 좋습니다. 예. 참, 이거 지금 밭 너무 아깝잖아요. 뭐, 이래 놔도. 뭐 그래, 이거, 이거는 있잖아요. 가지는 밭에 하면 좋습니다. 그죠? 떼지 예? 말, 떼지 말고, 여 잡으면 더 좋아요. 뭐, 잡으면? 가지, 가지요. 아, 가지는 저 밖에 애가. 볼때뿌요. 저 파색이 해가 네. 저 공터에 있던 게 그 네. 모아놨다 그럼하고 같이 섞어가 네. 내년 되면 가지도 어가 숙성되고 하였기네 네. 그래 섞어 열라고 예 네. 숙성시키면 좋습니다 예 네. 숙성시키가 열라고 원래는 다 쪼낼기라 예 쪼내가 숙성시키가 열라고 그러고 나중에 있잖아요 사인 많이 듣는 모양이죠 예 저는 뭐 사인 마트를 많이 다닙니다 옛날에 이제 포도밭에 한 12만 평이 건물을 했고요. 그 한 3년 정도 일했고요. 그러고 나중에, 그, 특히 요거 사이는 응애가 무섭거든요. 예, 응애약 쳐요. 응애를. 두 분 정도 쳐요. 아, 두 분 치면 안 돼요. 그, 딱 보면 포도의 파리가 있잖아요. 그죠? 딱 요리 하늘로 보고 있으면 광이 자는데, 약간 이제 바가지 칠배 되잖아요. 약간. 그런 무조건 응애 있어요. 그럼 응애약을, 숨 나가지고요. 앱을 조금 자라잖아요. 그때부터 응애약 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비 온다 하잖아요. 고전에 응애약 쳐야 되고요. 나는 두 분 쳤는데, 늦게 두 분 쳤는데 괜찮던데. 대신에 고토를 좀 넣었거든요. 입 두꺼워지는 거. 그걸 옆면칩이 좀 했거든. 그러니까 잎이 두꺼우니까 그런가. 응애는 좀 잡아주더라고요. 여기 지금 현재 옛날에 그 다른 생땅이라 그나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, 이거 이, 그, 뭐, 좀, 나무 견뎌주는데, 그, 몇 년 계속 이렇게 생동을 많이 하면 이 나무가 못 견뎌요. 포도 따는 게 계속 늦어지요. 늦어지죠. 아, 늦어지고, 알도 안 야물고요. 알은 야물어요. 아니, 지금은, 그, 덧거리 하셨지요. 덧거리 했어요. 네, 덧거리 하면 알도 굵고, 그런데, 그나마 이게 이제 밭이, 나무가 이제 올해 3년생 아닙니까? 예, 예. 작년에 2년생 했잖아요. 아, 작년은 못 땄지요. 아, 작년에 땄지. 네, 작년에 올해. 2년생 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나마 괜찮은데,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밭이 가버리면, 몇 년 지나면 포도, 밭 토양 자체가, 그, 염류가 많고 하기 때문에, 이 뿌리가 많이 상해요. 이 시간 놓고 하면요. 그러면 이 나무가 수확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. 수확은 지금은, 이 정도 덜해 같으면 삼목 같으면 9월 초 되면 수확하거든요. 늦어도 9월 한 5일 되면 수확합니다. 그름을 좀 적게 해야 아, 그럼, 지금, 그름을 적게 된다 하는 게 아니고, 예. 아, 숙성된? 예, 숙성된 게 해야 된다고. 유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예. 유기질이 있으려고 하면 완전 숙성된 게 있어야 됩니다. 뽕딱뽕딱한 게 있잖아요. 냄새 안 나는 게 있잖아요. 예, 예. 톱밥하고 섞어가지고, 예. 그거 한 2, 한 3년은 묵고 있어. 3년 묶으려고 하면 밭은 오래 있고, 한 2년. 그래도 한 3년 묶으면 더 좋습니다. 지금 이 밭은 안 여도 됩니다. 냉이는 안 여도 돼요. 제가 볼 때는. 안 여도 되겠지. 지금 2년 차에도 마이였잖아요. 그치? 이거 3년 차잖아요. 원래 3년 차. 5톤 차 한 차이였지. 그러니까요. 안 여도 됩니다. 원래도 5톤 차 한 차이였고, 작년에도 5톤 차 한 차이였고. 그렇죠. 점상님한테 가지가 너무 굵고요. 너무 굵습니다. 이 고랑이 지금 2m 70. 2m 70. 그렇죠. 예, 요 나무 요. 그러니까 2m 70 70이잖아요. 예. 이러면 나중에 사람 때 이마에 가지고 굵었으면 여기 이쯤 되면요. 손이 계속 시게 나왔어요. 아, 작년에 손 딴다고 바빴어요. 그렇죠. 원래 왜 그러냐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손이 팍팍 계속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원인이에요. 배수는 잘 되도록 해놔도. 배수는 물은 어디로 빠져야? 절로 빠져. 뒤로 내려갑니까? 어, 도랑도 있고. 아, 도랑 있고요. 요 물은 잘 내려가요. 예. 비 아무리 봐도 요, 다음날 되면 요. 삽목이랑 한 2m 간격 심은 돼요. 예. 하여튼 고구마 좀 신경 써가지고요, 하여서. 고생하시잖아요. 가지 너무 굵어요. 어디, 이때, 이거, 이거면 생똥 있잖아요. 이제 대충 하여서. 내년에 그러면 저 톱밥 한 두 차, 세 차 받아 나왔다가, 그것도 다음에. 해가지고 양을 맞춰가지고 기술센터 가가지고 예 토양 검사 돌락 하면은 뭐 이씨라든지 뭐 유기지라든지 미량원소 다 나오거든요 그거 예. 뽑아줍니다 종이는 한번 보고 예 보고 그래가 체크가 있어 그것도 괜찮네 예 이게 보면은 예 토양이 이 나무하고 맞아야 나무가 잘 크거든요 이거 좀 물 많이 먹더라고 이거. 아 사이는 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로 키우더라고 맞아요
맞습니다. 여기 사인은 왜 그러냐면은 털 때 요 절간이 좀 짧으라고 물 약간 적게 주고 사인은 2차 비 알속기 하고 이제 1차 비드 끝나고 이제 그 7월 달 정도 되니까 아니 7월 안 가세요. 6월 달 됐어도 예. 5월 달 됐어도요. 알속기 하잖아요. 알속기 하고 나면 이게 물을 양을 조금씩 매일 자주 주는 게 좋아요. 조금씩. 매일요. 예. 그럼 이제 알 크기 따라서 이제 알이 많이 커지고 이제 그때만 물을 양을 좀 더 넣을 거예요. 자주 주고요. 왜냐하면 여름 되면 안에 덥잖아요. 사람도 여름 되면 목 마르잖아요. 그러니까 야도 목이 마르다고요. 막 3, 4일만에 물 주는 것보다도 매일 자주 주는 게 야들이 더 좋아한다고요. 그러면은 이게 열매 있는 이게 축가에 짧게 예, 축가역도 안 생기고 축가 생기더라고. 왜냐면 물을 축가 생긴 원인이 뭐냐면 사장님이 그 한참 알이 굵어지고 있잖아요. 그럴 때 날이 덥잖아요. 그러면 한 4일 5일 만에 물 주면 목 마르잖아요. 사람 주면 목이 마르니까 여기 있는 열매의 수분을 그 입에서 갖고 가니까 이게 축가 현상이 생기잖아요. 예예 맞아요. 그래가지고 물 폭대 붓기나 그 다음날 붓기나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물을 매일 주시라고요. 매일 조금씩요. 그게 훨씬 좋습니다. 사람도 날에 여름에 더우면 35도, 36도, 38도, 39도 나가면 매일 물 매야지 3일, 4일 만에 물 주면서 물 주면 못 마르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그래도 뭐 벗기는데 이제 저 매일 주면 한 30분 정도. 30분 안 됩니다. 매일 주면은요. 그 사장님 뭐 일을 한낮에 주지 말고요. 아침 일찍 주든지요. 아침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주든지. 안 그러면 아침 일찍 주면 또 일하기 불편하면 저녁에 있잖아요. 저녁에 있잖아요. 한 20분이나 이렇게 만져보고 계속 늘 수분이 조금 있도록 매일 좀 좋아요. 이거 물량이 지금 현재 여기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양쪽 다 해놨네요. 위에도 하고 다 해놨는데 시설을 잘 놓으셨네요. 고래 안에 물어서 제 말 듣고요. 고래 보시면 뭐 그나마 좀 도움 될 겁니다. 원래 이거 지금 현재 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 듬뿍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소하고 복합하고 주지 말고요. 그거 저 엔케 참 저거잖아. 요소는 주지 마세요. 왜 주냐면 요소는 아예 안 줘요. 여기 이미 요소 양이 많아요.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에 비 오기 전에 초래 보면은 요소 같은 거 뿌리잖아요. 그 비 오고 나면 보들보들하죠. 그러면 사인도 마찬가지로 요소 양이 너무 많으면 지금 볼 때 질소 양이 질소 양이 많아 보면은 포도가 나중 되면은 안 야물고 물컹물컹해져요. 그러면 사인 토양이 지금 2년 차일 때 괜찮은데 3년 차, 4년 차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포도 이게 토양이 워낙 그 포도나무가 안 맞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상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 빨리 수확할 수가 없어요. 제 말 듣고 고려 안 해보이소.